아주 알싸하면서 예. 향이 입안에 아주 확 퍼질 거야. 아, 맛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간 또 젓갈이 되게 고소하죠. 맛있네요. 젓갈이. 저온에서 잘 숙성을 시켜서. 이게 다시 억시면은요. 보라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억시지 않고. 억시지 않지. 연해, 연해. 연해요. 아주 연하고. 알싸해요. 코까지 꽉 끌린 그 기분. 이 갓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은 요 갓김치 몇 마디 가지고도 원대배님 드시는데. 요 톡 쏘는 그 향, 그 향이 입맛을 확 사라준다, 사라진다는 거지. 정말 맛있어. 그지, 맛있지. 양념도 깊은 맛이에요. 가세향도 향이지만, 저는 이 젓갈의 향, 그러니까 안 익은 지금 김치잖아요. 딱 생김치. 양념 하자마자 생김치인데도 이 안 익은 맛도 정말 좋고, 이게 또 익잖아요. 그러면 그 맞아요. 맛이 깊어져요. 깊은 이게 맛.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받으셨을 때는 지금 이제 약간 쌉쌀한 맛 있는데. 조금 놔두셨다가 드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그렇죠. 수 있고 네. 나는 좀 약간 센맛 좋아하신다 지금 그냥 바로 드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어머님 잡수님. 맛있습니다. 뭐 갓김치 싫어하시는 분들 저는 거의 못 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벌써부터 주문 전화 많이 주시는데 총각김치. 총각김치가 갑니다. 요게 이제 또 2kg인데 맞아요. 오늘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2kg이 더 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갓김치도 드시고 총각김치도 드시는 게 좋잖아요. 이거 진짜 제대로 총각김치 이거 라면에 끓여서 한입 배 드셔봐요. 요 알타리 무가 아주 그냥 실하네요. 그리고 배추김치만 드시기 약간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별미예요. 아니 진짜 뭐 크기가 웬만한 무슨 뭐 사마나 집어넣는 것처럼 충남 예산 어때요? 이거? 충남 예산 총각무. 이게 충남 예산 무가 왜 좋냐면 거기 흙이 황토예요. 그래서 무가 참 달고 맛있게 달아요. 무가 달아요. 달아. 이게 가끔 저기 강화도에 순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달고 맛있는데. 네. 요대로 밥에다 다 무가 딱한 2월, 3월만 해도 초록무라고 해서 되게 매웠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버무리신 거예요? 지금의 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단데요. 총각김치 어머님 어떻게 버무리신 거예요, 저거는? 뭐 저렇게 버무리잖아요, 이렇게. 양념 해가지고. 쓱쓱쓱쓱 문질르는데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좋아. 텁텁해. 적당히 들어가주면은 이게 그래서 잘 익혀놓으면은 저희는 돌산갓김치나 총각김치나 배추김치나 모든 김치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이런 화학적인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아주 자연적인 그냥 천연 양념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연 재료, 양념으로? 천연 재료로만 양념을 하는 아니, 거죠. 아니 진짜 엊그저께인가요? 얼마 전에 기사보도 보니까 실제 손맛 있잖아요. 사람 손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 손맛이란 기술이 있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버무리고 근데 노하우 자체가 이게 데이터적으로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맛있다 진짜. 오늘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갓김치 5kg에다가 총각김치 2kg에서 자 지금 7kg이 여러분께 가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옆으로 잠깐만 이동할게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달라. 집에서요 갓김치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그렇죠? 자 라면, 이렇게 라면, 삼겹살 같은 거 있으면 삼겹살 위에다가 갓을 올리세요. 갓김치 싹 올려가지고 자글자글 삼겹살 이렇게 해서 우리 보라 씨 불 조금만 더 올려줘요. 삼겹살도 갓김치랑 같이 먹어도 정말 별미예요. 잘 익은 갓김치 있죠? 그냥 오케이. 생김치도 좋고 아유 이게 달라가지고 요것도 오늘 주말이니까 집에 이제 비도 오는데 그냥 뜨끈하게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드셔도 좋고요. 삼겹살에 그 고소한 기름이 김치에 싹 스며들면요 육즙하고 환상적이더라고요. 돼지고기의 그 느끼한 맛이 이 알싸한 그 갓김치의 맛으로 확 잡아준다니까. 갓삼겹하게 갓삼겹이죠. 갓삼겹 하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김치 감칠맛과 고기 고소한 맛 제대로죠? 맛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네. 그리고 나는 이 뜨끈한 밥에다가 이 이파리 있잖아요. 초록색 이파리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 젓갈이 이것이 안 익은 거 상태거든요. 홍대표님 저는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 젓갈의 향이 쌀밥에.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이 갓의 이 알싸함이 맞아. 김치 하나만 맛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요. 진짜 맛있다. 맛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맛있다. 저는 라면을 먹겠습니다. 또 김치 하면 라면. 라면 하면 김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라면에다가 김치 하나 올려. 총각김치. 네.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돼요. 아니, 올리면은 너무 아니, 라면 먼저 잡수시고. 라면 한 젓갈 하신 다음에 이제 총각김치로. 그렇지. 그렇죠. 순서가. 그래서 굵으니까 그냥 손을 좀. 그렇죠. 이상하게 라면은 또 총각김치예요. 오늘 무슨 우리 라면 방송이에요. 이게 이게 총각김치가 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자,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불 좀 줄이고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요. 네, 맛있어요. 자, 오늘 스마트폰 앱 들어오시면 자, 100% 이제 우리 농산물로 아주 잘 버무렸습니다. 네. 맛 좋은 갓김치와 오늘 예, 총각김치 2kg 더해서 7kg 아주 발 빠르게 배송되니까 놓지 마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